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여러분들 치킨편입니다. 또 허니버터칩에 또 모티브를 딴 또 BBQ에서 허니 갈릭스가 또 출시를 했다는 말을 또 들었는데요. 저번에 여러분들 또 허니 커리 치킨을 제가 포스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BBQ의 허니 갈릭 치킨을 여러분들과 협찬사 소개하고 전격 분석 리뷰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BBQ의 신메뉴 편입니다. 자, BBQ에서 또 허니버터칩에 또 컨셉을 딴 치킨이 새로 출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냄새는 간장 느낌 많이 나고 달달한 느낌보다는 일단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교촌의 허니콤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먹기 전에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교촌의 허니콤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제 국물은 라면이 없어서 불닭볶음면의 스프만 빼가지고 그리고 제가 사리곰탕을 끓인 거예요. 이렇게 정수기에 물 봐서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오늘 해장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정수기 물이라서 화력이 좀 안 좋은가 봐. 라면도 이렇게 같이 해서 국물 좀 먹고 아우 짜 씨부레 와 소금국이야 야 물 좀 넣자 씨 아우 짜 아니 요만큼 넣었는데 왜 이렇게 짜냐 아우 소금국 염전해서 그냥 무슨 아우 아우 여러분들 라면은 원래 라면 용기에다 부어 드세요. 네. 이런 미친 짓 하는 또라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괜찮겠지? 아우 짜 아우 물 얼마큼 넣어야 되는겨? 아우 나트륨 덩어리 진짜 아 진짜 짜네요. 에이. 엑셀런 좋아요. 됐어. 자 치킨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예, 여러분한테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니까. 우와 되게 다네. 더 뜨거워. 아, 뜨겁네요, 생각보다. 근데 또 다리.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맛있다. 아, 속이 풀리네. 일단은 맛을 봤는데요. 허니커리 치킨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 허니콤보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더 짭조름한 느낌보다는 달달한, 허니콤보보다 좀 더 좀 더 카라멜 맛이 많이 난다고 해야 될까?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근데 전혀 틀려요. 허니콤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맛은 그 깊은 맛은 완전 베이스가 틀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되게 달달하네. 역시
이렇게 먹어보니까 또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짭조름하네요. 네. 좀더 짭조름한 느낌이 있네요. 허니콤보보다. 희님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닝구 우리 케이스레분님도 50개 감사합니다. 네. 허니콤보보다요, 좀더 짭조름하고요. 허니콤보보다 좀더 부드러워요. 이게 윤기가 여러분들 은근히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허니콤보는 먹다 보면 뻑뻑하고, 여러분들 육질 자체가 부드러운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요거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짭조름한 느낌. 그거 말고는 뭐. 자, 저 김치하고 먹으려고 하늘에 볶은 김치를 갖고 왔는데, 이거 좀 뜯어놓고, 이렇게. 일단 하나만 이렇게 뜯어놓죠. 이렇게 뜯어. 그냥 불편하나? 먹을 때? 여기다가 놓으면 비주얼이 좀 희망인가? 에이씨, 뭐 어떠냐? 여기다 놔.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지, 뭐, 씨.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이렇게 놓고, 여기다 볶은 김치 좀 여기다 놓고, 먹을게요. 나 땀나면서 먹고 있네. 오늘 여러분들 이건 사리곰탕이에요. 사리곰탕. 맛있다. 이렇게 치킨하고. 확실히 그쪽에 허니콤보보다 부드럽네요. 소스가 많이 발라져 있다고 해야 되나? 무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건 뻑뻑한 느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어우, 더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허니콤보 좋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좋아하고, 그 커리치킨하고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땀나면서 먹고 있는 깜짝. 맛있다. 여기다 깔끔하게 한 잔요, 친구들.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고. 전 다시 이 라면 좀 먹겠습니다. 뿔까봐요. 아, 맞다. 나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러네. 나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잊었네. 국물 다 처먹고 있었네. 해장하고 있었어. 투아, 투아. 예, 집에서 여러분들 밥. 예,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투아, 투아. 자, 여기 여러분들 콩밥을 말았어요. 예. 원래는 흰쌀밥이 그냥 기준인데, 집밥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콩밥을 말아가지고, 간단하게 또 먹습니다. 밥 말아야 되는데, 이거 깜빡했네. 원래는 찬밥 말아야지, 진리지. 여기다가. 볶은 김치 딱 얹어 먹으면 개꿀이겠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김치 그냥 이렇게 해서.
아유, 맛있겠구만. 맛있다. 그치? 라면 국물에다가는 찬밥이 질리지. 김치 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다. 밥을요, 그리고 너무 막, 으깨서 마르면 맛없어요. 이렇게 약간 뭉쳐져 있는 밥이 진리야. 포스트에서도 여러분들 진짜 미식가들은 우유 조금만 넣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그 무르지 않을 때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게 맛있지. 그지, 그지. 아니, 또뭔 아는 척이냐. 애들이 인정했는데, 왜. 아, 라면에서 밥 처먹는 거 갖고 진짜 뭐라고 하네. 아, 왜 입에 걸어요? 가만히 먹는 사람 보고. 아주 다 인정했구만, 우리 지랄이요. 짜증나게. 맛있네요. 네, 이거 여러분들, 양은 모르겠는데, 양은 진짜 없네요. 양은 진짜 창렬인데, 저는 추천하는 바예요. 맛있어. 허니콤보 느낌에서 좀더 짭조름해요. 기본 베이스는 단데. 식중 가.